아, 반갑습니다, 윤영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자락 용부원인데요. 네. 예, 봄에 찾아뵙고 지금 가을 수확기 때 왔는데 좀 한참 이제 사과 따시는 시기인가 봐요. 네, 이제 어제부터 사과 따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사과밭이 동북 7호? 네, 동북 7호. 부사 네. 중에서도 이제 제일 오래된 품종, 동북 예, 7호. 옛날 사과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예, 오래됐죠. 올해 이제 몇 년, 몇살 먹었나요, 나무가? 지금 올해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올해 46인데, 저보다는 한 대여섯 맞습니다. 그럼 50년 넘은 사과네요. 네, 그렇죠. 이게 몇 년에서부터 이걸 지금 나무를 쭉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밭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과 아주 많이 달렸고, 잎도 싱싱하네요. 네, 지금 올해 좀 폭염하고, 올해 봄에 이제 냉해 피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좀 폭염 때문에 피해가 좀 있었는데, 나름대로 지금 잘 견뎌내고, 지금 사과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다른 지역 경북이나 저 경남 쪽에 거창 쪽 이런데 올해 사과 네. 뭐 봄에 4월 냉해 피해에 뭐 서리 피 아니 우박 피해 네. 그다음에 여름 뭐 그죠? 그저 가뭄 피해 폭염 피해 해서 작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뭐 생산 수량 대비한다 그러면 작년에 한60%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래요? 올해 봄에 이제 보험 조사를 해간 결과, 예. 네.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의 한6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올해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작년이 더안 좋았잖아요. 아, 작년은 제가 좀 무농약 처음 시도를 해본 거였는데, 작년 작황보단 올해 작황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훨씬 좋죠. 예, 일단은 이좀 농장의 경우에. 그렇죠.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무농약 1년차, 2년차 도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좀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일반적인 관행 농법으로 좀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담 오일이라든가 유황이라든가 이제 좀 섞어서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좀그 자담 오일을 좀 많이 썼어요. 생각보다. 그 방제력을 한번 예.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근데 방제력은 뭐 일반 그 저기 그 독초라든가 이런 거는 좀 사용을 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약을 치면서 자담 오일을 막 3리터, 4리터씩 넣어서 평상시에도 그 정도 넣어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 지나면서 계속 그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거기다가 올해도 이제 섭녀벌레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 섭녀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8리터까지 넣어봤거든요, 자담 오일을. 근데 솔직히 그 자담 오일을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관행 방제를 하더라도 그 전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경험을 했고 매년 경험을 하는 거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약은 적게 사용하면서 전착 효과는 많이 보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도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제가 그 무농약 사과는 아니지만 일반 저 반사 필름도 없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상당히 잘 났고요. 그뭐 벌레나 이런 게 먹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전체 밭에 지금 제가 오늘 저 밑에 이제 그 수확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한 300짝 정도 딴것 같은데 거의 뭐한두 개? 세개 정도 보였을 정도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벌레 먹은 거는. 그래서 지금 사실 사과가 뭐 친환경 사실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무농약을 저기 하고 이제 자담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잎도 좀 많이 떨구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확도 많이 줄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교차 살포 식으로 이제 초저비용 농법으로 하신 거잖아요. 교차 살포는 좀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관행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전착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오일하고 유황에 대한 그걸 좀 많이 사용했다는 거. 일반 농약에다가 오일을 쓰신 건가요? 그렇죠. 일반 농약에다 오일을 쓰는데 전착제로 예, 계속 자담을 그렇죠. 이제 썼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여기 전체 밭에 이제 다섯 차 정도를 쳐요. 500리터 다섯 개 정도를 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더 치고 싶다 그러면은 여섯 차, 일곱 차도 칠수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치는 약의 그 전착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천천히 지나가도 전착 효과가 좋으니까 일단은 이약 효과가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미리미리 선방제 위주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약값이라도 약값도 좀 많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매년 뭐 한 10% 15% 정도는 약값이 인상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일반 방제 약을 치면서도 이제 제가 2,000평 하면서 거의 약값은 한 200만 원대에서 그냥 멈추게끔 그렇게 지금 그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초액은 쓰지 않고 자담 오일과 자담 유황과 네, 그렇죠. 이제 일반 농약을 그, 이제 혼용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그 약 치는 중간에 8월 이후에부터는 거의 이제 그 유황하고 그 이제 뭐지? 뭐 세비름이라든가 아, 세비름도 쓰시고 세비름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착색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네. 쓰고 약은 이제 줄여서 쓰는 거죠. 아, 올해 7, 8월에 좀 비가, 6, 7, 8월에 비가 잘 안 와서. 안 왔죠. 예, 그래서 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과 경우도 탄저병 피해가 이제 굉장히 심했는데, 올해는 탄저는 뭐 크게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탄저는 뭐 금방 말씀하셨듯이 크게 걱정은 없었고요. 그 거기다가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사과 자체에 워낙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효과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윤영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쭉 지켜보면은 이제 그 방제 시기를 좀 못 쳐갖고 진딧물을 좀 못 잡던 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날씨 영향이긴 하지만 이제 날씨가 많이 그 여름 고온기 때 비가 많이 오가면 사실 뭐 탄저병 노지농사 탄저병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진딧물도 좀 잘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잎이 싱싱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벌레 피해도 그러니까 균 피해 포함해서 좀 적고 한데 그러면 올해 몇 번 정도 방제를 하셨어요? 올해 제가 11회 방제 했습니다. 11회 방제 거의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는 제가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그리고 8월달부터는 20일 정도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올해 그럼 뭐 11회 방제면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 그러니까 뭐 평균적인 저비용 그냥 뭐라 그러냐 아무튼 그래서 뭐 약값도 한 200만 원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됐고 그렇네요. 그래서 오일을 뭐 자담 오일을 11회 방제할 때 계속 이렇게 들어가 거의 매번 들어갔고 3리터에서 8리터 사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녀벌레가 여기도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렇죠. 이제 제가 선녀벌레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보통은 4리터 기본 4리터. 4리터 정도만 넣어도 선녀벌레가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그 일단은 날개가 무거워지는 거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전착 효과죠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도 그 선녀벌레 때문에 이제 후기에 은행 좀 써져갖고 이제 후기에 잡았는데 올해는 초기부터 잘 잡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뭐 화학농약과 일반 그 저희가 그 뭐라 그래나. 뭐라 그러죠? 그거 저거 교차 뭐 혼용? 아니 그 만들어서 살포하는 자연자재의 예, 예. 그런 약효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올해 자담오일을 사용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아 이게 효과는 끝내주는 거구나. 이게 전착 효과뿐만 아니고 일단은 묻은 다음에 이게 유지되는 효과 이것도 상당히 오래 간다. 네. 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농약을 쓰든 뭐 우리가 친환경을 하든 사실 이 봉지 씌우지 않고 네. 하는 게 좋긴 한데 네. 사과의 전체적인 품질 그렇죠. 면에서는 그게 근데 이제 뭐 벌레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봉지를 좀 많이 씌우게 되잖아요. 탄저병도 있고 물론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봉지 씌우지 않는 사과인데 착색도 잘 되고 네. 맛도 좀 좋고 특히 벌레 피해가 올해 없는 게 네, 뭐 심층나방 제일... 같은 건 어떻게 심식나방은 제가 일단은 올해 관행 재배다 보니까 이제 화학농약을 사용을 하고 네. 그 매 주기마다 이제 그 선방제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순나방하고 심식나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일반적인 화학농약은 약세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이제 뭐 선택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계속 선방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밀도가 많이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담에서는 저기 그 뭐 유기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는 이제 초저비용 농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수된 물을 사용을 하고 연수나 또는 빗물 같이 이런 연수 그러니까
연수 효과가 있는 물에다가 자담 오일을 쓰면 네. 관행 농약들도 그 효과가 훨씬 그렇죠.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농약값이 크게 준다라는 게 네. 우리 이제 자담 조영상 대표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자담 오일을 내년에 쓸 거면 올해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숙성이 잘 될수록 약 물에 풀리는 정도가 아주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장 만들어서 뭐 2, 3일 내로 만들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미리 한 1년 전에 만들어 놓고 1년? 예, 큰 통에다 그냥 담아 놓으면 만들 때는 그냥 파란 통에다 만들지만은 그거를 옮겨서 큰 통에다 담아 놓고 사용할 때마다 쓰게 되면은 일단은 효과가 더 좋다는 것. 그 숙성을 오래 할수록 자담 오일 부드럽게 잘 거품이 난다는 거. 그렇군요. 예, 그거. 네. 자, 윤영호 선생님 지금 사과가 뭐 아주 빨갛게 많이 잘 익었는데 네. 이 부사 사과 네. 예, 동북치료 옛날 사과인데 봉지도 안 씌우고 그다음에 바닥에 저기 반사필름도 안 깔고 했는데 네. 착색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제가 아까 주신 사과를 하나 먹어봤는데 아주 사과가 야물고 그 우리 사과에서 품질 맛을 따지자면 당산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콤달콤한 게 아주 아삭하면서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올해 이렇게 당도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는데 최저 뭐 16 브릭스 정도. 아하. 평균 한 16에서 17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 우리 저기 이 단양사과가 외부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소백산자락 대강면 중턱에 이 사과가 사실은 고품질 사과로 저쪽 영주 지역이나 제천 지역에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사과 농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지형 조건과 기후 뭐 날씨 이런 게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 사과 맛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바로 왜냐면 요 옆에 있는 사과는 맛이 없어요. 옆에 농장 사과는. 네, 그 차이가 큰데.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 초생재배 위주로 지금 한 지가 5년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거름 외에는 따로 이렇게 비료를 질소비료라든가 이런 걸 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이제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 풀을 깎아요. 그럼 이 풀을 한번 깎을 때마다 그 질소비료를 주는 효과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2, 3년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4년, 5년이 되면서 이게 네. 그 느낌이 땅을 밟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냥 그 일반 제초제를 친 밭하고 네. 이 풀밭하고 제가 올해 그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도 여기가 항상 이렇게 파랗게 거의 이제 그 풀이 좀 크게는 못 자라더라도 어느 정도 그 풀이 자라는 환경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일수 피해도 좀 적었고 가뭄 피해도 적었다. 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사과를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 네.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초생재배. 네. 제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풀을 깎는 거.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그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대과 위주보다는 택배 그 직거래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큰 사과보다는 중소과 위주로, 그러니까 소과, 조그만 사과 위주로 사과를 좀 예, 많이 지금 우리 원래 사과 우리 농민들 사이에서는 한 제가 보니까 5, 6다이 정도. 그렇죠. 예. 요 정도면 한 6다이. 그러니까 예. 10kg에 예. 한 42개에서 44개 정도 들어가는 예. 사이즈거든요. 예. 요 정도 사이즈가 먹기에도 좋고 요즘에는 이제 소가족이다 보니까 대부분 요거 하나 잘라 갖고 그냥 3, 4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과 만드는 게 제 그래서 팔로도 공판장 안 가고 직거래로 가고 거의 직거래로 많이 예. 이제 하고 있죠. 이 사과가 지금 저기 반사필름을 안 깔았기 때문에 네. 색이 든 쪽은 잘 들었는데 밑에 쪽은 약간 예, 파랗죠. 예, 이렇게 안 들면은 공판장 가면 사실 이게 그 경락가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 크기도 그렇고. 근데 물론 이제 평시에는 중소가 가격이 요새 괜찮다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깔이라고 하잖아요. 이 깔이 되게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 일조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예. 이제 약간 이제 뭐 꿀사과라 그러죠. 이런 게 좀 이런 게 좀 많이 잡혔고요. 예. 그 일단은 제가 계속 그 초생재배하고 그 거루 퇴비 자체를 이제 조금 그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저 키토산 퇴비 그걸 네. 좀 사용을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칼슘제죠? 네. 그게 칼슘 보충 역할을 좀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경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그 말이, 네. 맛이나 색깔을 잘 낼 때 네. 사실 그 질소 거름이 과하면
샷도 안 나고 맛도 싱겁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10, 뭐 걸음은 어떻게? 걸음은 있어요? 따로 하는 건 없어요. 1년에. 안 넣어요? 네, 어. 여기 이제 300, 이게 2,000평, 2,200평인데 네. 걸음 이제 저희가 그 225호. 그거 외에는 따로 넣는 게 없어요. 220이 뭐죠? 네, 225호. 한 평당 이제 한 포 정도. 아, 한 평당 한 포? 네. 평당 한 포. 여기 2,200평이니까. 아, 퇴비를. 그렇죠. 네, 키토산 퇴비를. 아. 한 포대, 그러니까 한 포 정도 넣는 거죠. 평타 한 포 정도. 그거만, 그게. 그게 끝이에요. 다 네. 넣는 게 없고, 초생재배하고. 그렇죠. 어, 그 초생재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풀이. 풀도 그 풀 나름대로의 그런 저기 역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크로바도 있고 뭐 일반 뭐 바랭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풀이 있는데 네. 풀마다 그 영양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 그래서 이 사과 맛도 여러 종류의 풀이 자라야 맛도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토양에 이제 다양한 성분들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네. 공생하는 조건에서. 네. 그래서 이제 초생재배가 뭐 이제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은 약하게 넣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뭐 별도의 관주 같은 건 하나요? 여기 같은 이제 거? 관주 시설은 따로 없어요. 어, 관주는 안 하고. 네. 어, 이게 또 이제 고목이다 보니까 이 뿌리의 힘이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어. 옛날 거래서. 대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는 뻗어나가는 만큼, 위에가 뻗어나가는 만큼 뿌리도 뻗어나간다고 어. 얘기를 하거든요. 가뭄도 덜 타고. 그렇죠. 예, 깊이도 예. 이제 그만큼 어, 깊게 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영향도 좀 없지 않아요. 날씨 저항성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예. 외성 대목들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가뭄 피해, 일소 피해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예. 적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과 맛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어느 한 개 하나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드시면 아주 소리가 예, 이렇게 아주 좋은 소리가 나고요. 맛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먹으면서 턱이 아플 정도예요. 얼마나 오래 단단한지. 네. 자, 그래서 사과는 우리가 좋은 사과 그러면은 경도가 좋던 단단하고 그 다음에 새콤달콤. 네. 예, 요 삼박자가 맞아야지 우리가 저 좋은 사과라는데 지금 우리 그 윤영원 선생님 사과가 올해 어, 색도 잘 났지만 예, 전체적으로 아주 맛있는 사과 나왔네요. 예, 올해 이제 제가 이 밭을 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최고의 사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